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LG 생활건강은 주당 170만 원인데 너무 비싸지 않나요? 삼성전자는 지금 사도 되는 가격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주식을 하려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지식에 대한 졸리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991년 스커더 인베스트먼트에서 코리아 펀드를 운영할 때의 일화입니다. 당시 한국에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저를 만나려고 방문하곤 했는데 한 번은 굴지에 증권사에 있는 한 애널리스트가 가져온 보고서를 보고 저를 포함한 직원들이 아연실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는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안국화재의 주가가 같은 업종에 있는 경쟁사보다 비싸니 안국화재를 매각하고 다른 경쟁회사 주식을 사는 걸 추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국화재가 다른 회사들보다 좋은가 나쁜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가총액을 비교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국화재의 절대 가격이 다른 보험회사보다 비싸다는 논리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스커더 인베스트먼트의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것이 어떻게 리서치인가 싶어서 화가 났고 그 애널리스트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떠났죠. 이제는 이런 애널리스트가 없을 테지만 일반 투자자들 중에는 여전히 당시 안국화재를 바라보던 애널리스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업 가치는 보지 않고 주식의 절대 가격만 비교해서 싸다, 비싸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LG 생활건강은 주당 170만 원인데 너무 비싸지 않나요? 삼성전자는 지금 사도 되는 가격인가요? 사면 돼요? 안 돼요? 이때마다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저는 LG 생활건강이든 삼성전자든 현대자동차든 네이버든 주식을 사는 기준은 주식의 절대 가격이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회사의 가치여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이때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회사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초보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강방천 졸리 저자님의 나의 첫 주식 교과서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